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손흥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이 풀타임을 이제 소화를 했는데 2022-23 시즌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EPL이라고 하죠. 줄여서 개막 이후에 이렇게 6경기째 득점포 침묵 이어지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렇지만 이제 손흥민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감독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흥민 손 is an important. 다음에 사람이니까 person. 만약에 이제 선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쓰겠어요? player라고 쓰겠죠. player. 중요한 선수다라고 이야기하면 player. 쓸수 있겠죠. 그래서 he is going to score a lot of goals. 많은 득점을 할 거다. 자, be going to 다음에 score는 이제 득점하다 이런 뜻이겠죠. 점수라는 명사도 있지만, 그래서 he is going to score a lot of goals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트넘이 개막 후에 이제 4승 2무로 아주 경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도 곧 멋진 득점포가 터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상 손흥민에 대한 영어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